근데 윤희숙 전 의원은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원칙, 진정성,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무운을 빈다. 아니, 무운이 물론 좋은 뜻이에요. 굴렁 이런 뜻이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약간 비꼬는 뉘앙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용법이죠. 근데 처음에 쓰셨죠. 그전에는 저한테 이제 개항을 출마를 권하면서 꽃길만 걷지 말아라.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음 당대표를 하실 생각이 많이 보이시는 네.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네. 뭐 꽃밭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평론만 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게 전 참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 예. 제 정치 행보 중에 어디가 꽃길입니까? 제가 노원병에서 3번 민주당의 우세 지역구 초강세 지역구에 출마해가지고 3번 떨어지고 네. 전당대회도 진짜 제가 그 당협위원장 조직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3명이서 선거 치러가지고 당대표 됐는데 어디가 제가 저한테 지역구 선정에서 꽃길 드립을 하시면은 정말 꽃길은 서초 갑이에요. 본인이 어디 출마하셨는지 정신 차리고 한번 딱 살펴보세요. 진짜 그거는 민수 의원 크게 실망했습니다. 꽃길의 대명산 서초갑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아니 근데 윤희숙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 중에서도 이재호 의원도 그러시고 이준석 대표한테 나가서 이재명 고문 상대해라 이런 주문들이 좀 있었어요. 지지자 중에서도 있었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얘기를 가서 안철수 대표한테 하라고 하세요. 왜? 아니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훨씬 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이거 상계동에 계속 땅 파가지고 이제 1층 정도 올려놨더니만은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열받아서 제가 확 꽃길 걸어버립니다 진짜. 강남 나가버립니다. 그건 제가 강남 주민들한테 또 싫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진짜 꽃길 모드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